시리아 아니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튜버 김세랭입니다. 오늘은 사실 독서 30일 챌린지,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안 읽을 책 읽어보기를 해야 하는 날인데요. 그것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원 플러스 원으로 요즘 뭐 읽어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 책은 아침달에서 나온 김영미 시인의 맑고 높은 나의 이마라는 시집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시집에 관심이 없지만 저는 시집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 시집은 오랜만에 발견한 저만의 만점짜리 시집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꿋꿋하게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시집을 읽으면서 딱 요즘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작가의 나이를 모르고 읽었는데 90년대생일 거라는 제 예상과는 다르게 75년생이시더라고요. 20대 시인들이 많이 쓰는 느낌 또는 대학생의 느낌이 많이 난다고 해야 할까요? 그만큼 풋풋한 느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뒤쪽 인터뷰에서 보면 이 시집이 첫 시집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드는 느낌인 것도 같습니다. 시인의 말을 잠깐 읽어볼게요. 네 발자국만 골라 품에 안고 돌아왔다. 앞가슴이 모두 젖어 있었다. 잘 모르는 곳이 아팠다. 네, 저는 이 시인의 말을 읽자마자 반하고 말았는데요. 저는 날카로운 문장도 좋지만 이렇게 한없이 축축하고 내면으로 침잠하는 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시집이 딱 그런 시집이었습니다. 시집을 처음 읽는 분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집에 파수라는 시가 있는데요. 저작권 때문에 다 읽어드릴 순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킬링 파트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여름은 지킬 게 많았다. 지킬 게 많다는 건 어길 게 많다는 것. 계절은 지겹도록 오래될 텐데, 우리의 여름은 처음처럼 위험했다. 이 치기 어린 젊음에 대한 사랑 어린 시선과 관계를 전달하는 방식까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더 설명할 것도 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시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꼭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두 번째 책은 꽤나 화제의 책이죠. 아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김영사에서 나온 김환 저자의 죽은 자의 집 청소입니다. 특수 청소업체, 특히나 사람이 죽은 자리를 청소하는 일이라는 독특함 하나만으로 가치 있는 책이기도 했는데요. 생각보다 꽤 읽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김한 작가님은 시를 전공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책을 폈을 때 건조한 문장을 상상했던 저에게는 약간 반전이었습니다. 감정이 섞인 문장들은 이 일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 경험, 속이 시원했던 경험, 씁쓸했던 경험 등을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내밀한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었달까요? 감정이 드러나지만 눈에 보이는 듯한 묘사를 하는 책은 아닙니다. 아마 김환 작가님께서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어쩔 수 없이 툭툭 튀어나오는 뭐 시체의 기름이 온 방에 깔려서 미끌거렸다라는 문장만으로도 좀 상상돼서 힘들었던 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재밌게 읽을 만한 에세이였습니다. 짠! 세 번째 책은 출판사 다른에서 협찬받은 책입니다. 트루디 트루잇이라는 작가의 익스플로러 아카데미 네뷸러의 비밀 편인데요. 사실 청소년을 타겟으로 나온 SF 책이긴 합니다. 하지만 SF도 좋아하고 청소년 소설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재밌게 읽은 책이었습니다. 청소년 소설임에도 제가 특히 재밌어 했던 이유는 다니게 된 학교, 익스플로러 아카데미가 인류학, 환경, 전 세계 모험 등 제가 좋아하는 주제들을 여러 가지 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환경 보호는 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핫한 소재 중 하나이고요. 또 인류학은 제가 예전부터 관심을 가져온 분야이기 때문에 저랑 관심사가 비슷한 분이라면 즐겁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은 건 네뷸러의 비밀 편인 1권이고요. 매의 깃털인 2편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3편도 출간된다고 하니까 조카 선물용 또는 저처럼 환경보호와 인류학에 관심은 많지만 수준은 청소년 수준인 분께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해리포터 시리즈가 살짝 생각나긴 했습니다만 판타지와 SF는 확실히 다른 분야니까요.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책은 드디어 문학동네에서 나온 김현수 소설가의 세계의 끝 여자친구입니다. 이 책은 제가 독서 30일 챌린지로 읽은 책이었죠. 미션은 좋아하는 작가 책 중에 안 읽은 책 읽기였습니다. 김현수 작가는 촉촉한 감성으로 덕후가 많은 작가 중에 한 분이세요. 저는 김현수 작가님의 장편 소설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을 보고 반했고요. 단편 달로간 코미디언도 즐겁게 읽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도 내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과 달로간 코미디언이 들어있었습니다. 잡혀라, 초점 잡혀라.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 책에 내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은 제가 본 장편과는 전혀 다른 단편이었어요. 김현수 작가님 특유의 촉촉한 감성이 역시 돋보였지만 사실 제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하기엔 저의 취향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일단 여기 실린 단편들은 2005년부터 2009년에 나온 작품들인데요. 15년 전의 이야기들이라 그런지 기억할 만한 지나침이라는 단편은 핸드폰이 가로 본능을 표방하던 시절 문학 작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G 윙폰 말고요. 이렇게 옆으로 서던 그거. 2000년대 초반 김영하 소설가의 책들이 언뜻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좋았던 단편들은 KK의 이름을 불러봤어, 또 달로간 코미디언, 세계의 끝 여자친구 이 세 개였습니다. 가슴이 허하고 싶은 날에는 이 세 개의 단편을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미션을 했으니까 다음 미션도 이어나가야겠죠? 30일 독서 챌린지의 세 번째 미션은 작년 베스트셀러 읽기입니다. 작년 베스트셀러 하면 딱 떠오르는 책이 있죠. 거의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작가죠. 장유진 작가님의 일의 기쁨과 슬픔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30일 독서 챌린지 플러스 요즘 뭐 읽어까지 달려봤는데요. 즐겁게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꼭꼭꼭 다음 주에도 봐요. 꼭 구독 취소하기 없기, 나도 늦기 없기, 나도 뭐 바쁘다고 안 오기 없기.